한국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록과 조성무상신식 요리제법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 다섯 서발을 붓고 범벅을 만들어 식힌다. 이잣 두홉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즙을 내고 누룩가루 두 대와 이를 함께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밀고 만다. 3,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조성무상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1페이지 송자주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 열흘에 마시면 100가지 병을 물리실 수 있다. 오, 대단한 또 소리인데요. 조리법 방법 1. 잣을 껍질 벗긴다. 2. 누룩가루와 함께 찌어 술 밑에 넣고 잘 섞어서 빚는다. 방법 2. 1. 잣을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깨끗하게 씻어 갈아 넣는다. 2. 물에 달여 찢기를 버리고 흰쌀을 100번 씻어 곱게 가루 낸다. 3. 이에 잣다리 물과 합하여 2개 넣는다. 4. 10일 후에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